네, 최근의 사회 이슈 지 기자의 시시각각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기획 취재팀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한 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 1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고령화로 80대 이상 노인들의 사망자 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구 절벽이 우려되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우리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출산 장려 대책을 만들고 또 시행을 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지 정말로 해결 방안은 없는 건지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은 인구동향조사 결과 발표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98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그건 역대 최저 수치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국가가 됐습니다. 네, 0.98명이면 여성이 그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지금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 0명대 출산율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경우인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그동안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곳은 없고요. 2010년 대만의 합계 출산율이 0.9명까지 낮아진 적은 있지만 인구가 비교적 적은 나라였던 데다가 지금은 1.1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고 계속해서 줄고 있었던 거죠.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1987년 1.53명까지 떨어졌는데요. 1990년대 초반에는 1.7명 수준으로 잠시 늘었지만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2017년에 1.05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서 2018년에는 0.98명으로 1명 밑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네, 사실 뭐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요. 금융위기가 또 닥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합계 출산율이 이례적으로 급감을 했는지 그 이유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작년 통계 결과부터 좀 더 볼까요? 출산율을 엄마의 연령대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네, 출산율 감소는 4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나타났는데요. 그 전년과 비교해보면 30대 초반 모의 출생아 수는 1만 7,900명이 줄었고 20대 후반에서는 9,000명이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40대 모의 출생아 수가 늘면서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구성비는 31.8%로 2.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합계 출산율이 떨어졌으니까 출생아 수도 줄었을까요? 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32만 6,9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 900명, 8.6% 줄었습니다. 참고로 인구가 우리나라의 절반인 북한조차도 유엔이 밝힌 2015년 기준 출생아 수 전망치는 30만 명 중반입니다.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생아 수 하락의 주된 원인은 어디서 좀 찾아야 될까요? 일단은 주 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 여성 인구의 감소와 혼인 건수 감소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30세에서 34세 여성은 156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 감소했는데요. 이들 30대 초반 출산율, 즉 10만 명당 아기 수는 91.4명으로 전년 97.7명보다 6.3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또 혼인 건수 역시 1년 전보다 6,800건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임 여성도 줄고 있는 데다가 혼인 건수도 줄고 있기 때문이군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버린 출산율이 향후에 좀 회복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기대는 전혀 할 수가 없을까요? 그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가임 여성 인구, 결혼한 여성 수, 기혼 여성이 낳는 자녀 수 등을 꼽는데요. 지난해 혼인 건수는 25만 7,700건으로 1년 전보다 2.6% 줄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다 30세에서 34세 가임기 여성의 수 역시 줄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전망입니다. 네. 정말 큰 문제에 대한민국이 또 닥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인 저출산 기여조가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또 사망자 수는 늘고 있다고요. 네, 사망자 수는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3,400명 늘어난 29만 8,9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는 늘어났으면 전체 인구는 어떻습니까, 지금? 네, 지난해 인구 자연 증가는 2만 8천 명으로 역대 가장 낮았는데요. 2017년 대비 61.3%인 4만 4천 명이나 폭락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건가요? 네, 인구 자연 증가 규모는 1980년대에는 50만 명을 넘겼지만 1998년 40만 명으로 줄어든 이후 2005년에는 20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그 감소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출산이 이 인구 자연 증가의 하락으로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정도의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출산율이 유지가 돼야 한다, 뭐 이런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은 2.1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 평균은 2016년 기준 1.68명이고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합계 출산율이 한 명이 안 되는 국가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가 좀 유독 심하게 겪고 있기는 한데 이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좀 어떤지 좀 볼까요? 1980년대 급증하는 인구를 감당하지 못해서 한가정 한자녀 정책을 추진했던 중국은 2016년 한가정 두자녀 정책으로 방향을 바꾼 후에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중국의 신생아 수는 2000년 이후 가장 적은 1,5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해 출생아 수가 92만여 명으로 3년 연속 출생아 수가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중국은 한 명만 낳으려고 장려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곳마저도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아,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또 추락을 하면서 조만간에 인구가 또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다.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네, 통계청의 출산율 저위 추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시점은 2028년입니다. 하지만 이미 출산율은 저위 추계 수준을 밑돌고 노인 인구는 증가해서 사망자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보다 인구 감소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인구 절벽 현상은 우리 사회에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어떤 면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렇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이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산업이 노동력 유지와 공급에 타격을 받고 생산과 소비가 감소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최근에는 고령화가 겹쳐지면서 국민연금 재정 고갈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는 늘지 않는데 수급 인구만 증가하면서 부양책의 붕괴가 머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고령화도 문제긴 문제인데요. 일단은 인구 감소를 유발하고 또 인구 절벽 현상을 초래하는 게 저출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에서는 이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그 이유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출산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선 20대에서 30대 초반 인구 자체가 줄어든 데다가 청년들의 혼인 연령이 갈수록 늦어지고 있는데요. 취업과 주거비 부담 등으로 결혼 자체를 회피하는 겁니다. 또 결혼을 해도 출산을 미루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직하기가 쉽지 않고 양육비와 교육비 등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사회 경제적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네, 사실 이 저출산은 복합적인 원인이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임기 여성이 줄고 있기도 하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한 부담도 좀 크게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이 한 명을 낳고 키우는데 평균 얼마나 들까요?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 연구소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녀 한 명을 대학까지 보내는 데 들어가는 양육비는 2003년 기준으로 1억 9,7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꾸준히 상승해서 2017년에는 3억 9,700만 원으로 조사됐는데요. 여기에는 사교육비 부담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아이 한 명을 낳고 키우는데 4억 원의 돈이 든다면 누가 아이를 낳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낳아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라는 보장이 좀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할까요? 네, 전국 20세에서 64세 사이에 남녀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와 양육비 부담, 부부 여가 생활 등 경제적인 문제를 꼽았습니다. 네, 현실을 생각하면 그 부분이 가장 클 것도 같네요. 네, 또 한국은 높은 집값과 맞물려서 경제적 부담이 결혼을 기피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택 가격이 1억 원 정도 상승하면 합계 출산율이 0.042% 정도 하락한다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게 영향을 주기도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자녀 양육을 부부 그 공동의 책임이 아닌 엄마, 그러니까 여성의 책임이라고 좀 전가하는 경우가 좀 많긴 많잖아요, 아직도. 네, 맞습니다. 여성에게만 지워진 육아 부담과 맞벌이 부부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도 출산율 기피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유례없는 저출산에 대한민국이 쇼크에 빠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는 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좀 볼까요? 네,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들고 출산율 높이기에 주력해왔습니다. 이제까지 저출산 대책에 들어간 예산만 126조 4천억 원에 달하고요. 하지만 대체로 현금 지원과 같은 단기적인 대책이 주를 이뤄서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그리고 혼인 건수도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정책 방향을 또 달리했죠? 예. 출산율 하락세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나타나자 정부는 2020년까지 합계 출산율을 1.5명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기존 계획이 실패했음을 인정했는데요. 저출산 정책의 중심을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 낳기를 장려하기보다는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 있을까요? 네, 2025년까지 미취학 아동 의료비 부담금 0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육아휴직 급여 체계 개선, 다둥이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출산 장려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성평등 확산, 돌봄체제 구축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가정정책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단순히 현금 지원만을 해줄 게 아니라 종합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거죠? 네, 부모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비용 지원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양육 환경에서 부모와 아동의 행복권과 삶의 만족도가 보장되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사례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도 우리와 같은 위기를 겪었다고요? 네, 유럽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합계 출산율이 1.5명 안팎을 기록하며 최저점을 찍었는데요. 1993년 프랑스가 1.66명을 기록한 데 이어 이탈리아가 1995년 1.19명, 스웨덴이 1999년 1.5명, 영국이 2001년 1.63명으로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출산율을 또 반등시키는 데 성공을 한걸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있었을까요? 네, 예를 들어 스웨덴은 1999년 합계 출산율이 1.5명으로 바닥을 찍자 남녀 모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가 대표적인데요. 총 480일의 육아휴직 기간 중 남성만 쓸 수 있는 기간을 30일에서 90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했고요. 아빠가 못 쓰면 엄마도 못 쓰도록 해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2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또 육아휴직 중에는 급여의 77.6%를 지급했고요. 그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 1.9명 안팎의 합계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한 정책이 성공을 거둔 건데요.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나라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스웨덴은 12세 이하 자녀가 아프면 연간 60일 한도로 총 120일 간병휴가를 지원하는데요. 그때 평균 소득의 77%를 간병급여로 수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프랑스에서는 연 36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여성이 출산 후 1년간 휴가를 다녀와도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육아에 동참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경제적인 지원도 좀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그 보다 파격적인 경제 지원을 해주는 국가가 있다고요? 네, 독일의 경우에는 출산 및 육아를 사적인 영역으로 취급해서 금전 및 세제 지원에서 집중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매우 큰데요. 출산 직후부터 만 18세가 될 때까지 둘째 아이부터 매달 194유로 약 24만 원을 지원하고요. 셋째는 200유로, 넷째는 225유로를 주는데요. 만약 만 18세 이후 학업을 지속하거나 직업을 구하지 못한 경우 25세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우 정말 대단들 합니다. 근데 이렇게 유럽의 성공 사례들을 들어보니까 우리에게 닫힌 이 인구 절벽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구나라는 그런 희망이 또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될까요? 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인 여성의 취업과 돌봄, 노동의 이중 부담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와 노동 성차별 철폐, 육아 비용의 전폭적인 지원 등 세 가지가 성공의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저출산 문제긴 문제죠. 하지만 일회성 현금을 쥐어주는 정책만으로는 이렇게 저출산 기조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보다 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지 기자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국회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